예, 그리고 우선 우리 앉기 전에 너무 기자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긴장해서 큰일 났어요. 제 긴장 좀 풀어주시고 어디 인사 좀 녹화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의자가 높네요. 어떻게? 제가 잠시 가리고 이렇게 되네요. 아, 옷이 앉으시죠. 굉장히 불편해서. 옷이 어떻게 굉장히 좀 앉아봐요. 예. 뭐, 예. 어떻게 이쪽으로 너무 앉아봐요. 불편하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안아 올려드릴까요? 아, 예.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그리고 뭐, 짙게 뭐, 촬영하시겠어요. 네. 어쨌든, 제가 처음에 오프닝 하는데 걱정되지 않으셨어요? 저는 손이 떨려갖고 너무 막 많으신 거예요. 너무 제가 감사드립니다. 생각한 규모보다 훨씬. 네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날씨도 오늘 또 너무 추워가지고 아직도 한파가 끝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힘들게 또 여기까지 와주셨어요. 근데 본인이 이런 의상을 입고 이제 네네. 다른 분들 추위도 걱정해 주시고 확실히 정말 예, 착한 분이네요. 어쨌든 제가 여기 기자님들보다도 어쩌면 오늘을 기다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예, 홍진영 씨에게는 신곡이고 저에게는 데뷔입니다, 오늘이. 제가 이 노래의 가사를 썼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좀 감회가 새로워요. 네, 이나 언니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특히 긴장이라기보단 되게 벅찬 날이에요. 사실 이게 트로트가 작사가들 사이에서는 좀 진입장벽이 높은 장르거든요. 이게 네. 그냥 쉽게 도전하고 싶다는 마음만은 안 되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본인은? 이 뮤지션들 사이에서 굉장히 진입하고 싶은 장르예요. 얘기를 좀 많이 듣긴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 속된 말로 연금이라고 하잖아요. 연금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예, 예. 물론 뭐 저작권료에 대한 것에 대한 감사함도 있지만 네. 또 트로트가 또 워낙에 많은 분들에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랑받는 장르라서 또 아무래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작품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통넓게 또 그러니까요. 하시잖아요. 네. 일단 쇼케이스 진행을 하러 온 거니까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우리 앨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요번에 특별하게 많은 공을 들였다고 대표님께서 어찌나 자랑과 생색을 내셨는지 몰라요. 특히 뮤직비디오가 굉장하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또, 아이돌들만 촬영했던 홍은기 감독님께서 또 이번에 메가폰을 잡으셨고요. 그래서 아마 트로트는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전문용어로 때깔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때깔이 잘 나왔다. 약간 유쾌하게 풀어봤습니다. 노래 가사에 충실해서 네. 좀 약간 유쾌하게 풀어봤어요. 쿨한 여자의 감성을 좀 담아서, 예. 쿨한 여자의 스토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맞나요? 네네. 쿨한 여자의 스토리 맞아요. 그렇구나. 저는 제가 보기에는 네네. 일단 이게 뮤직비디오를 보고 나서 조금 더 심층 토크를 하는 게 낫겠지만, 네네. 아, 이게 감독님께서 나를 되게 파악한 느낌이 들었던 게 되게 쿨한 가사를 썼는데 네. 그 사람의 숨겨진 심미? 이런 거를 되게 잘 표현해 주셨다고 저는 또 생각을 했어요. 예, 네네. 그리고 비주얼이 어마어마하신 인정합니다. 네, 편집을 잘해주셔가지고. 네. 그리고 요번에 굉장한 화제의 인물이 좀 등장을 하기로도 소문이 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또, 굉장히 너무 또, 일요일을 또 책임지고 있는 또 우리 성은이, 서준이, 아하. 애기들, 이쁜 네. 애기들이, 쌍둥이들이 또 출연을 해줬어요. 그래서 앞에 또 제가 굉장히 귀엽게 뛰어다니는, 노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아, 이거 약간 스포를 해버리신 것 같긴 한데. 예. 추돌에 이미 나왔더라고요. 아, 맞다. 네. 그렇긴 하니까. 어쨌든 그러면은, 뭐, 뮤직비디오 몇 뷰까지 바라십니까? 일단 그 따르릉이라는 곡이요. 네. 영철이 오빠 뮤비가 거의 200만 뷰가 넘었더라고요. 근데 또 저는
제 버전의 뮤비라고 따로 있었던 게 아닌데 네. 저는 그 광고 촬영장에서 그냥 광고 감독님께서 촬영 감독님이 이거 노래 틀어놓고 한번 찍어줄게 하셔서 그 풀린 영상 있는데 네. 그것도 한 180만 뷰 정도 됐더라고요. 와. 그래도 한 100만 뷰만 넘기면 좋겠다. 그래요? 회사 제작진에서 뭐 1억 뷰 얘기가 하고 아, 꿈은 크게 가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네. 그러면 정말 뭐 제작진들이 1억 뷰를 예상하는 뮤직비디오가 우리 기자님들 보시기에는 어떨지 저도 이렇게 큰 화면으로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도요. 예, 우선 그러면은 뮤직비디오를 감상을 해보실까요? 네. 그리고 뮤직비디오의 공개에 이어서요 홍진영 씨가 직접 라이브 무대로 잘 가라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해 주실까요? 네.